허리부터 하면 되겠다. 아, 네, 시험 접어주세요. 서리, 찬이, 민우, 태연이. 3번도 서리 되겠네. 면이라니, 민인데요. 아, 면이 아니구나. 민우야, 너 내일 묵어도 뭐지? 아니요. 와라. 쌤을 퇴근하고 바로 가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내일요? 응. 11시 어때? 어차피 대원에 10시 반에 오거든. 그럼 밀린 거 다 할 수 있잖아. 11시 반. 11시 반에 못 일어나요. 바뀌었어요. 일어날 수 있어.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1시간이면 좀 치겠지? 아니 좀 외워와가지고 바로 탁 치면 되잖아. 오늘 했잖아요. 한 개 했잖아. 난 두 개 했을 줄 알았지. 어, 과거 시제면은 우드츠드크드마이트 동사원이 안 그렇지? 어, 일단은 뭘까요? 서리야, 7번 어려울까? As. 어. As though. He. Had been a soldier. 그렇지. 네. Word. 그렇죠. 아니면 내일 일어나서 대우랑 같이 와도 되는데. 그래서 대우 수업 듣고 너 단어 치고 한 10시쯤 오면 미리 다.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지금은? 근데 왜 약간 빨대 느낌이 나요? 서울이 3번 했니? 아, 3번이었구나. 승찬이 9번 하면 된다. 그다음에 민우가 민우가 요 4번도 하면 되고 태연이 10번 하고 있어. 아, 우드 그렇지. 저는 have spent인거예요? 글씨가 답을 부르면 네, have spent랑 spend예요. 그러면 have spent 맞아요. have랑 spent랑 다른 건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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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서리 5번 하면 된다? 선생님. 응. 아니야, if 안 들어가는데? 아, 아니고. 땡! 원래 if Bill had saved 잖아. 근데 if 생략되고, 이거 그냥 반대로 가야지. 어? had Bill. 아니, if 생략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되긴 되잖아. 근데 if 넣지 말라고 돼 있잖아. 네? 배열이라고. 그렇게 안. 배열이라고, 배열. 아, 이게 배열은. 아. 배열이라서 안 들어가야지 if가. 아, 맞네.
맞아. 사실상 맞았는데요. 승찬아 하나 더 풀어. Him for a professional. 아, 하나 하고 있는데. 헤드 밀 선생님 있잖아요. 그 시험 코트라인 있잖아요. 그 네 개. 네. 아, 네 개가 되네요, 진짜. 페이드. 코트라인 아. Take A for B라고 쓰지 않아? 아, 선생님 코트라인 네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코트라인? 네. 아, 코트라인 네 개라는 거예요. 근데 커트라인은 응, A를 비로 여기다 take A for B. 세 개요. 좋습니다. 주어야 되지 않을까? 너 11번 4번이 민우지? 어? 4번 불러봐 My parents were 아니야 푸시가 일반 동사잖아 그럼 이게 과거가 되면 pushed 그지? 그런데 긍정이면 부정으로 바꿔야 됐잖아 그럼 pushed의 부정은 didn't push 'Didn't push me to the things. 그러니까 현재면 과거로 바꾸고 과거면 과거 완료로 바꾸고 현재니까 과거로 바꿨는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민우가 6번 하면 돼. 6번은 쉽네. 맞아. 그럼 쉽지. 이거 아직 못 외웠다고? 민우야, 헤드로 시작한다라는 말은 뭐야? 이프 생략됐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줄까? 생략하기 전으로 다시 살려줘야지. 이츠 타임 거기 특별가정법에 나오는 거 아니야? IBC, 에즈이프랑 같이 나왔던 거 같던데? IBC 그 다음에 에즈이프 그 다음에 이츠 타임 여기 나와요? 네. 아, 여기 있네. 응. 아. 빨리 해야 시험 칠 시간이 넉넉하겠어. 님은 단어도 안 치셨잖아요. 네? 저요? 어? 통과했네. 네. 다 통과했네. 통과했네. 하나만 했잖아. 그렇게 빠지면 안 되지. 제가 저를 왜 차별하세요? 아 쏘리? 안 한 줄 알았다. 맞다. 아까 저 까만 패딩 입고 와가지고 줬는데 내가 깜빡했다. 아까 태정태세 안 적은 것도 봤는데. 그래서 칭찬도 해줬는데 내가 왜 깜빡했지? 쏘리. 이츠 타임 다음에 좀 불러줄래? 이츠 타임 한 다음에는 근데 이게 그 아 이츠 타임 유. 응. 아니야. 어? Think of a topic이지. 민우! 그렇지! 아, 풀이 여기 뒤에 있었구나. 헤드? 근데 Think of가 세트예요. Think about이랑 같아. 헤드, 네, think about. 그렇지! 뒤에 똑같죠. Heard their conversation. 오. 아, think of도 이거 예상보다 잘 있어요. 맞추는데.
그러면 태연이가 18번, 태연이 마지막. 그 다음에 찬이가 12번. 그 다음 태연이까지 풀었으면 아니지. 아, 네. 근데 얘는 틀려서 푸는 건데. 설. 어. 민. 태. 아이. 응. 에드. 아이. 우드. 드라이. 좋아요. 아. 계속 설명했다. 모르는 것처럼. 그럼 실제로 나는 알았다라는 거죠. 선생님 오늘 연하는데 안 와요? 집에서 뭐 게살만 먹는다고 엄마가 6시까지 오라고 그랬대. 게요? 응. 곧 게. 아, 그게 있네. 응. Not a dog. It's a crab. 아 이제 그 불법된 거 알죠? 식용 게 법 바뀌었디. 네? 원래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걔 잡아먹는 거 불법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럼 날고기랑 양고기도 안 돼요? 아니요, 걔만 안 됩니다. 고양이는요? 어, 그 청와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3번이요. 맞아, 이거 과거 시제라서 헤드 PP 와야 돼. 오케이 맞췄냐? 어, 미안한데 4번이네. 내가 잘못 체크했네. 3번은 맞잖아. 헤드 PP, 우드 헤드 PP 얘는 맞아. 너 다음 거 하나 더 풀고 있어. 20번 풀고 있어, 20번. 뭐지? 아, 13인데. 아니라니까. as if 다음에는 아,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 그런데 실제로 나는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반대. 원래는 I, 실제로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설명했대.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PP가 와야 돼. hadn't known. 실제로는 알았잖아. 이게 지금 상태죠. 그러면 가정법은 이거에 반대를 쓰는 거니까. 서리 15번 풀고 있어. 어, 태태 두 개나 남았네. 오래 걸려요. 천천히 푸세요. 네. 그 다음에 how to solve 오면 됩니다. 어 맞네. 해즈 뭐야. 야 얼핏 보면 못 찾을 뻔했다. 그럼 민우가 지금 20번 하고 있고 서리가 15번 하고 있죠. 지금 과거라서 헤드가 헤드가 up 또는 헤드 같은 up 돼야 되고요. 어, 2번 맞네. 서리 저거 틀려서 푸는 거지? 그럼 태연이까지 풀면은 서리 네 차례라서 16번도 너야. 둘 다 풀어야 돼.
천천히 풀면 안 되지. 시험 쳐야 된다니까. 신중 한이상. 보지 않았더라면 일단은 he has 조정이지. been more careful. 어 지금이네. 쓰지 않냐? 그래요? Nightmare 악몽이야. 선생님. 네. He had been more careful. He wouldn't be in the hospital. 그렇지. 비 쓴 거 잘했다. 혼합 가정법이죠. 아니죠. wouldn't. 안았을 텐데잖아. 안았다면 안았을 텐데. 둘 다 부정이죠. I wouldn't have a nightmare. 아니지. I wouldn't have had네요. 아, nightmare. 디스크라이브. 야. 미칠 건. Embarrass. 적어주세요. Embarrass. 뭐였어요? 아, 당황스럽게 만들자. 그런 거. 그러면 17번도 처리해야 돼. 그러면 네. 승찬이가 28번하고 민우가 21번, 태연이 22번하고 계세요. 맞네. 톨드가 아니고 헤드 톨드네요. 22번. 22번 헤드 톨드로 좀 바꿔주세요. 있었을 텐데. 맞아. 4번. 예, 4번 맞습니다. 나 I wish 다 뭐야? 설이야. 가정법에는 was라는 게 없어. 그리고 될 수 있었을 텐데면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완료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 완료 적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could have pp가 돼야 돼요. 앞에 could를 넣으니까 head가 have로 바뀌잖아요. could have been famous
explorer. 알겠죠? 원래는 had been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앞에 could를 넣어야 되니까 have been. 소리 몇 개 틀렸지? 나 한 개만 넣으면 될걸요. 세 개네? 어차피 스무 문제 뺐으니까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민우야, 너 21번 틀린 거 찾았어? 네. 뭐야? 저거 티처리야. 아이, 무슨... 아니야, 나 헤드. 티처는 주어잖아. 동사가 과거 돼야 되잖아. if 주어 과거 동사잖아. c가 동사잖아, c. 아. 티처를 바꾸면 어떡해요? 티처는 명사인데. 네? 뭘 뭘 써요? 근데 소리 몇 번이에요, 그러면? 23 아니야? 23이에요. 23, 4 시키려고. 잠깐만, 근데 민우도 틀렸잖아. 민우가 25번에. 다음 승찬이가 29, 태연이가 26. 아, 아, 미트로프를 써놨다. 17번도 아이씨. 아, 바란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일단은 뭐냐 will accept를 붙여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못 내려서. 17번도 네. Workplace. 어, 그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Workplace 그 직장. 워크하는 곳이잖아. 그녀가인데요? 그녀가 솔직하길이잖아. She 솔직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be honest가 돼야겠지. 아니요. 솔직했어. 과거잖아. 그럼 우린 과거 완료 써야 돼요. Had been honest. 어, 너 왜 이러지? 선생님이 이제 말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내릴게요. 26번이죠. 어, 26번 해도 돼. 을 억셉트를 억셉키드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if you are 할 때 all 그거를 월로. 민우야 혹시 25번 됐다 그랬나? 아직 안 됐어? 된 어 해봐. 아 우드. 너 23, 4. 차가 없었다면 우드로 바꾸고. 근데 앞에가 헤드피피잖아. 그럼 뒤에는 뭐 돼야 돼? 아... 아니야 앞이 헤드피피인데. 아 근데 이거 커밋 맞는 거 같다. 왜냐면 매일매일이 있어가지고. 어. 얘는 have pp로 안 고쳐도 될 거 같네. 근데 하나 더 있어. 아 저 훈화 꺼진 법이에요? 네. 아 아닌가? 매일 걸어 다닐 텐데잖아. 차가 없었다면 매일 걸어 다녔을 텐데? 그게 더 맞을까? 아, 헷갈리는데? 차가 없었다면 나는 매일 걸어 다녔을 거야.
매일 걸어 다녔을 거야. 아, have committed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걸어 다닐 텐데 보다 have committed가 맞겠다. 아, commit가 아니고 have committed로 고치는 거 맞는 거 같아. 너 몇 번인데? 맨 밑에. 아, 맨 밑줄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27번인가? 아, 컨슈멀? 컨슈멀. 우드 다음에 have consumed 아니야? have요? 응. 왜냐면 그 해들이 없었으면, 그 몇 년이 없었다면 몽골 제국은 다 써버렸을 거야. 잠깐. 1200년대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와야 되잖아. 잠시만. 승훈아, 아, 그 승찬아 이거 하나 내가 찾을게. 이거 if 생략해야 되네요. 왜냐면 주어 다음에 head pp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head가 여기 앞에 와 있다는 거는 if가 생략되어 있는, 생략되어야 한다는 게 맞겠죠? 25번에 봐. 매일 출근하지 않을 텐데? 아니 아예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데요. 오던트가 아예 틀린 게 아니라는데요. 오던트가 맞다고? 그러면 네. 차가 없다면 매일? 차가 없었다면? 그 헤드 쪽이 틀렸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아 그렇지 봐봐. 난 내 직업 좋아해. 근데 직장 좀만 가까웠으면 좋겠어. 가까우면 좋겠어. 그럼 지금 이 말은 뭐야? 직장에 가까워 가깝지 않아? 현재 상태가 지금 가깝지 않네. 그러면 가까우면 좋을 텐데를 were closer이 돼야 되겠죠. 둘 다 해야 돼요. 가까우면 좋을 텐데. 현재 사실이 지금 안 가깝잖아. 그러면 지금은 차가 있네. 차가 있어서 매일 걸어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차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If it were not for my own car. 내 차가 없다면 나는 매일 아니 commute 출근하다 맞잖아. 차가 없으면 매일 출근하지 않을 텐데. 말이 되나? 근데 지금 직장이 멀잖아. 아, 직장이 멀다. 그래서 가까우면 좋을 텐데. 차가 없으면 없으면 아, 매일 출근하지 않아요.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말 되잖아. 출근하기 싫은 거야. 아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차 없었으면 여기 안 다녔다 이 말 아니야? 그 말 맞는 거 같은데 차 없으면 나 출근 안 할 거야 라는 말. 가자. 나 같은 사람 아니야? 그 나중에 아파트 맞은편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선생님 여기 응. 나는 내 일을 좋아하지만 직장이 집에 더 가까우면 좋겠다. 그래. 라고 싶겠는데. 차가 없으면 출근 매일 안 할 거다 이런 말이야. 차가 없다면 나는 매일 직장에 통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couldn't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해석을 wouldn't로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렸네요. 그지? couldn't였으면 조금 더 정확하겠다. 매일 출근하지 못할 텐데 이런 말이 되겠네. 서리야 23번 4번 했니? 어 불러봐. 왜? 타이얼드를 고친 이유가 뭐야? 빈이 앞에 왜 나와 있을 것 같아? 아 뭐해?
빈이 옆에 왜 나와 있어? 그 앞에 본다고 나오지 않아요. 빈이 왜 나옵니까? 내 말은 비동사가 저기 왜 있냐고. 그러니까 have 나와서 pp가 되는 건 맞는데 비동사가 저기 왜 있냐고 내 말은. 설이야 여기서 동사가 been이야 tired? tired는 피곤한인데 저기 어떻게 동사가 되지? 설이야 지금 뭘 고른 거냐면 너 I am pretty에서 내가 동사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지금 뭘 고른 거야? pretty를 고른 거야. I am tired에서 동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tired 고른 거라고. 동사가 뭐야? 네 타이얼드를 고치시는 거는 아예 잘못된 접근이에요. 형용사를 어떻게 고치죠? 형용사 고치라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얘가 아니야. 얘 고치는 거 아니야. 뭘 고쳐야 돼? 일단 얘가 now가 있어서 무슨 가정법이야? 혼합 가정법인 건 알겠지. 그러면 앞에는 과거 완료가 오고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뭐 와야 돼? 네. 그럼 뭘 고쳐야 되지? 랑 같이 바꿔야죠. 얘가 have pp잖아. 이게 동사잖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 동사 원형 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잖아. have pp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오 시험 너 괜찮나? 27번이 누구야 우리? 27번도 설이겠네. 이제 뭐 without? 뭐 if들을 대신하는 어. 아 그거 안 냈어요. 어 안 냈어요. 네. 뭐 초보 정사 현재 분사 나오는 그건 안 냈습니다. 기타 가족 법은 안 냈어요 아예. 네. 어. 유닛 원투만 냈어요. 네. 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행이다. 저기 있어 저기. 아니 그냥 저 있어요. 아 가서 껐어? 지금 치고 있어. 어 치고 있어. 다음 나오면 얘기할게. 어. 승찬이도 치고 있어도 됩니다. 다 외우셨으면 치세요. 가정법 다 외우시면 치시면 됩니다. 인 앞에 뭘 나와요? 아 27번 말고 너 24번은. 다시 뭐라고요? 어 맞아요. 여기 이미 실패한 게 과거잖아. 그럼 성공하지 못한 게 과거예요. 그럼 성공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 이거 27번만 하면 끝이죠? 어. 어 이거 if 넣는 거 맞아. if it had not been for 맞아요. 서리야 to see my report가 그거야. 특별 가정법. 내 리포트를 보면 이런 말이야. if가 없어도 if처럼 해석돼. 네 도장 드릴게요. 저 답이 뭐예요? 27번 앞에 일단 if 넣는 거. if it had not been for이잖아. 화살표 뭐예요? 화살표. 아니 저게 가정법처럼 해석된다고. 아. 투부정사 가정법처럼 해석되는 거 알잖아. 아 그 다음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아 아직 답이 안 나왔어. 29번 아까 성찬이가 했는데?
네가 풀고 나 확인하면 되지. 그럼 뭘 그렇게 보냐? 아. 가정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가정법 얘가 if절이면 가정법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또는 have, pp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will을 빼고 would를 넣는 게 아니라고? 너의 도움이 없었으면 레포트 제 시간에 못 끝냈을 거야. 너무 고마워. 내 리포트를 보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루 걸렸다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니까 would believe. 우드를 안 넣으면 안 되죠. 수고하셨고요. 12분 정도 남았는데 다 치실 수 있죠?